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9월 1일 일요일입니다. 벌써 9월이 됐네요. 이제 날씨도 슬슬 가을이 오는 것 같고 조금 덜 더워진 것 같아요. 낮에는 아직 좀 덥긴 한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져서 확실히 날씨가 좀 풀리니까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더울 때는 솔직히 그냥 밖에 걷기만 해도 에너지가 너무 빨려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좀 날씨가 좀 시원해지니까 확실히 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제가 좀 새로운 컨텐츠? 네, 이런 새로운 형식의 컨텐츠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라디오 형식 같은 팟캐스트 느낌?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를 이제 원래는 라이브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하는 거기도 하고 아직 라이브 그 방송 설정을 하는 법을 제가 제대로 몰라서 일단은 녹화로 찍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마이크로 하고 있는데도 아마 여기가 제 사무실인데 이 창문이 옛날 창문이어가지고 방음이 엄청 안 돼요. 밖에가 바로 대로변인데 그래서 막 차 다니는 소리가 좀 많이 시끄러울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구독자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라이브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시작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어떤 주제들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해봤는데 패션 채널을 하고 있다 보니까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그 주에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들을 뭐 한두 가지 소개시켜 드리거나 추천해주는 그런 컨텐츠 하나, 그리고 또 음악에 엄청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음악을 거의 눈 떠 있을 때는 계속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악에 되게 진심이기 때문에 요즘에 되게 좋은 음악이 있다 그러면 음악을 좀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 요즘에 빠져있는 음악은 뭐 이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취향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뭐 컨텐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넷플릭스나 그런 데서 하고 있는 좀 최근에 재밌게 본 컨텐츠들에서 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인생 고민이나 연애 상담 같은 거 그런 걸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제 고민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고민 같은 걸 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또 물어봐 주시고 하면 제가 성심성의껏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나름 연애 상담 잘할 수 있거든요. 제가 또 나름 쉼없이 연애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연애에 엄청 진심이었고 해서 되게 진심을 다해서 연애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인생 고민도 진심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NF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잘 할 수 있어요. 아마도 뭐 뼈 때리는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제 스스로에 대한 고민은 사실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또 남 이야기는 남의 고민은 뭐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게 한 이 주제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사람들이 최대한 좀 많이 봐주실 시간대에 해야 되잖아요. 요일과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언제가 좋을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최대한 여유로운 시간대 해야 되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저녁 8, 9시 또는 주말. 근데 주말에는 사람들이 아마 바쁠 것 같아서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봐줄 것 같단 말이지. 괜찮은 시간대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시간대가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혼자 떠드는 거기 때문에 많이 어색하고요. 어렵네요. 라이브를 하면은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잠깐 테스트로 켜봤는데 한
5명? 6명 정도 들어오시더라고요.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래도 한 10명, 10명 정도만 봐줘도 좋겠다. 채팅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걸 보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최대한 편한 분위기로 할 생각이니까 편하게 아무 얘기나 같이 떠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옷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스토어에 곧 업데이트 될 옷인데 요겁니다. 네, 요 제품인데 이게 신기한 게 니트 가디건인데 디자인은 자켓처럼 생겼어요. 좀 특이하지 않나요? 일단 컬러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 컬러가 일단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살짝 워싱된 컬러감이거든요. 물 빠진 듯한 느낌의 그런 컬러감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티셔츠에 그 가디건 하나씩 걸치고 다니면 딱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저는 가디건을 또 되게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제일 먼저 이 제품을 추천드려 봤습니다. 한번 입어볼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잠궈서 입으면 예쁩니다. 컬러감도 예쁘고 살짝 디자인적으로도 재미가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이번 가을에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스토어에 얼른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요거 카고 팬츠거든요. 요즘 제가 진짜 자주 입고 있는 팬츠인데 되게 탄탄한 소재. 되게 뭔가 카키색 카고 팬츠는 왠지 모르게 그 뭔가 카고 팬츠의 정석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카키색 카고 팬츠만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러프한 느낌. 딱 입었을 때 그냥 무심해 보이면서 그냥 툭툭 입은 듯한 느낌인데 근데 되게 또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되게 자주 입고 있는데 요즘 그냥 바지 하나 추천해 준다고 하면은 저는 이 바지를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위에 그냥 흰티나 뭐 검은티 뭐에다 입어도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카키색 카고 팬츠 하나 정도는 옷장에 소장하시면 되게 활용도가 좋으실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친구랑 한남동에 갔는데 배고파가지고 우연히 들어간 피자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지나가다가 봤었나 아니면 웨이팅이 길어서 못 먹었었나 그랬었거든요. 호머스 피자였나? 어디 거더라? 아 호머 피자인데 여기 되게 맛있던데요. 한남동에 은근히 막 남자끼리 가면은 밥 먹을 데가 없어요. 다 너무 약간 데이트하는 느낌이 많고 카페가 많아가지고 남자끼리 가면은 사실 막 좋은 거 먹고 싶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대충 때우고 싶잖아요? 저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피자 여기 피자 한번 꼭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습니다. 저 그냥 치즈 피자 먹었는데 최근에 먹은 치즈피자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필스너 맥주도 같이 먹었는데 맥주도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남동에서 피맥 하실 분들 여기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컨텐츠를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추천이자 비추천입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결말이 최악이었어요. 그 결말을 심지어 보다가 껐어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결말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그냥 꺼버렸어요. 넷플릭스에 있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입니다. 이게 시작할 때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쿵 하고 떨어졌다.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이제 좀 사건들이 벌어져요. 장르는 스릴러인데 그 배우들도 너무 다 연기 너무 잘하는 훌륭한 배우들이 나와서 엄청 기대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막 김윤석 배우랑
고민 씨 배우랑 다 연기를 너무 잘하고 고민 씨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결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좀 하고 오랜만에 되게 잘 만들었다 생각하고 보고 있었는데 뭔가 그 너무 잘 만든 거를 모호하게 끝내버리는 느낌?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에 너무 질질 끌고 그래도 결말 전까지는 재밌으니까 그때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한번 봐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즘 볼 거 없으시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올 여름 뭐 매년 덥지만 올 여름은 또 말도 안 되게 더웠기 때문에 진짜 다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무더위가 이제 좀 끝나는 것 같아서 되게 저는 날씨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가을 하늘이 되게 파랗다고 하잖아요. 하늘도 아침에 너무 파랗고 날씨도 선선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래서 어쨌든 이제 9월이니까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면서 9월도 열심히 파이팅 해봅시다. 다음에는 이제 라이브로 이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고 심심할 때 한 번씩 구경하러 와주세요. 네, 그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안녕히 계세요. 잘 자요.